는 오늘의 주인공. 탐스러운 보랏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백향과를 소개합니다. 낙동강을 따라 자리 잡은 비옥한 땅 경남 김해. 이곳에 이색적인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멀리서부터 좋은 향이 나서 농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괜히 백향과가 아니네요. 벌써부터 향기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 가까이 오니까 새콤하고 이게 뭐 오렌지 향 같은 게 비슷한 게 막 풍기거든요. 네. 제가 공부해 왔어요. 이거 바로 백향과, 영어로는 패션프루츠 맞죠? 네, 맞습니다. 100가지 향과 맛이 나는 백향과 맞습니다. 브라질이 원산지인 열대과일 백향과는 덩굴 식물로 키위처럼 타원 형의 열매인데요. 온도를 25도에서 30도로 유지해주면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 좋네요. 그런데 바닥을 보니 유난히 떨어져 있는 백향과가 많더라고요. 아니, 과일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이게 흠집나고 이래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아니에요. 백향과는 저절로 익으면 떨어져요. 네. 아유, 그런 과일이 어딨어요. 떨어지는 걸 파는 과일이. 진짜예요. 아, 진짜요? 네. 이게 그럼 안 깨져요? 네, 이게 단단하고 가벼워서 머리로 이렇게 해도 안 깨져요. 아, 진짜? 아, 머리로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익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저절로 뚝 떨어져요. 그럼 떨어진 거 그냥 죽기만 하면 수확이 끝나요? 네. 아쉽다. 그리고 선배도 해야죠. 선배도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력적인 맛 때문에 백향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머, 속이. 어머, 너무 예쁘다. 아니, 자르자마자 향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네, 망고, 자무, 뭐 이런 향이 막 나는 것 같아. 맛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오, 과자. 새콤하고 새콤하고 쉽니다. 근데 이게 씨가 오도독 오도독 씹힐수록 깊고 단맛이 입에 쫙 감기네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백향과는 여신의 과일이라고 불리는데요. 보랏빛이 진하고 겉면에 상처가 없는 것이 좋은 백향과라고 합니다. 사장님, 근데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백향과가 후숙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질수록 더 단맛이 확연히 올라와요. 아, 그래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질반질할 때보다 이렇게 쭈글거릴 때가 단맛이 더 있다. 네. 훨씬 맛있는 거네요? 네, 근데 향도 더 진해요. 맛있는 백향과 수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는데요. 사장님, 근데 이게 주울 때 뭔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밟지 않게 요리조리 잘 피하시면서 내주시면 됩니다. 아, 밟지 않고 요리조리. 네. 밟지 않고 요리조리. 네. 아, 근데 무릎 아픈 잠깐 서서 해도 돼요? 요리조리.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 스텝이, 스텝이. 아, 갑자기. 재밌네. 제가 해볼까요? 해보세요. 요리조리. 오, 잘한다. 어머, 이분은 잘한다. 살아있죠? 끼가 많으시네. 젊은 농부, 살아있네. 바로 그때 저 멀리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요. 어머어머. 두꺼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벌레나 아니면 동물이 그냥 같이 살고 있는데 두꺼비가 깃두람이라든가 아니면 땅속에 있는 천적들을 잡아먹으면서 같이 공생하고 있어요. 와, 여기가 친환경 농법으로다가 재배를 하니까 여기 완전 청정지역이네요. 네. 어느새 수확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기분 좋은 향을 맡으며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바구니에 가득 찬 모습을 보니